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박물관에 왔는데요. 여주곤충박물관에 헤라클레스 장풍뎅이가 요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전시를 했다고 해서 왔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큰 장풍뎅이로 알려져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꿈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렛츠기릿. 짜란. 우와, 다 섞여 있네. 저 홍단이랑 왕따기랑 멋쟁이랑 고려줄인가 이거는? 네, 고려줄. 야, 얘가 진짜 흑단. 와, 흑단이구나. 아, 멋있다. 와, 엄청 크네. 야, 여러분들, 넓적한 사막이인데 이제 또 갈색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어디 산지예요? 이 친구는 전라북도. 아, 전북. 대박 사건. 원래 넓적배는 원래 초록 색깔이 강하거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풀벌레 중에서 이제 여치배짱이 또는 이제 사마귀 종류도 매력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이제 다학님께서 기증하신 이제 가시개미가 이게 전시가 돼 있네요. 가시개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생종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 하나인데, 이제 등에 가시가 있고 이제 붉은수로만 발색이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황닭거미인데 지금 보면은 산란해가지고 이제 알집을 물고 다닙니다. 보통 농발거미, 해외 농발거미들이 물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황닭거미가 물고 다니네요. 이거는 털 달린 동물의 습격입니다. 아, 저거 물어요? 뭐 뜯어 봐. 혹시 무슨? 저번에 장수말벌에 이어서 그 존말벌 이렇게 또 사육을 하고 계십니다. 벌 조련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저번에 장수말벌에 이어서? 이건 조련은 아니고 이제 벌의 습성을 이용하는. 야, 털 달린 생물을 싫어하잖아요. 아, 잘 지내고 있구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치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힘이 센 바로 돼지 여치입니다. 지금 육식성이고요. 사람 잘 문다고 해요. 좀 사이즈는 이 정도고. 배고팠으면 벌이 머리에 돌려서 물었을 거예요. 그렇죠? 얘는 수컷이네요. 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방울벌레가 이번에 번식이 돼서 부활을 한 거라고 하는데, 방울벌레 더듬이가 너무 이쁜데? 더듬이가 흰색인 게 또 매력이죠. 너무 잘 도망다니고 해가지고 자연에서 제가 제대로 본 적은 없거든요. 야, 아직 부활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직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도 번식을 하시다니, 말벌 마스터 짱짱. 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깃드랍인데, 얘는 진짜 딱 보면 엄청 큽니다. 근데 이 친구 말고 머리가 되게 독특하게 생긴 또 깃드람이 있지 않아요? 그죠? 탄 깃드람이도 있고 모대가리 깃드람. 아, 맞아, 모대가리. 바로 모대가리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인데, 제가 작년에 많이 채집했던 친구인데요. 머리가 눌린 것처럼 납작하게 생긴 친구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풀무치입니다, 여러분들. 얘 벽과 식물을 먹는 친구인데, 와, 얘 색깔 왜 이래요? 종종 색깔 특이한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헤라클레스가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야, 오늘 관장님이 또 기다려주고 계셨네요. 네. 이번에 최연소 박물 관장님으로 취임을 했다는, 아유, 축하드립니다. 정말 취임식 때 네. 연설문을 보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했어요. 아. 전 너무 아직 안 늙어가지고. 난 이상해. 너무 어색해. 네, 아무튼 오늘 여기 헤라클레스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습니다. 와, 언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네네. 택배로 붙인 거는 이번 주 화요일쯤일 거고, 아, 어제 정식으로 모든 절차를 밟고 어제 출고가 돼서 어제부터 이제 전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는 전 세계적으로 장수풍뎅이 중에서 가장 큰 최대 사이즈 종인데요. 여기 보면 아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13개 아종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여주곤충박물관 헤라클레스가 지금 들어왔는데 몇 종류의 아종이 들어왔을까요? 몇 개 아종? 정말 사정만 좋았으면 이거보다 더 다양한 아종 가져올 네. 수 있었을 텐데 워낙 시국이 좋지 않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여섯 아종밖에 저희가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딱 한 쌍만이 들어온 한 아종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불행히도 죽어서 도착을 하는 바람에 전시하는 건 지금 다섯 아종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지금 사이즈가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야, 보이시나요? 제가 손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도 이러는데, 관장님,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162mm로 들어온 친구고요. 와, 원명아종이 네, 제일 큰 아종이긴 한데 원명아종도 이제 150 넘어가면서부터는 크다고 하는데 160이 넘어가면 더 엄청난 취급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털 있잖아요. 네네. 이게 표본 털 만지면 굉장히 부드러운데 또 살아있는 친구의 털 만지면 얼마나 더 부드러울지.
느낌은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죽은 놈의 털과 산 놈의 털은 뭔가 생기체라고. 아, 관장님 말 너무 웃기시네. 와우, 얘도 크다. 와. 나중에 헤라클레스 표본을 이제 구매하셔서 이제 표본을 하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만져보면 인생 손해보는 거예요. 와, 얘는 좀 작은데요? 얘는 약간 우리나라 장풍뎅이 많았네? 이 친구는 파스퀄 야종이라고. 아, 네, 그렇게 큰 게 큰 야종은 아닙니다. 야, 이 친구도 되게 유명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파스퀄리라고 이쪽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유일하게 살아가는 친구. 이야, 자 여러분들, 이게 파스퀄리 그 친구 대형급이라고 합니다. 파스퀄리가 아무리 커도 150m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친구는 120mm인데 이 정도도 큰 편이라고만 취급들 하시고요. 파스퀄리는 특히 크기로 보고 네네네. 보는 건 아니고 이 친구가 굉장히 지금 뒤집혔습니다. 최근에 브라질이 굉장히 자기네 자국의 생물 규제를 세게 하고 있어서. 아, 이 친구는 혹시 뭐예요? 이 친구는 트리니다데시스 아종이라고. 와, 이거 처음 본다, 살아있는 거. 근데 원명화 중에서 사이즈 좀 줄인 녀석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지금 흉곽이나 내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진짜 그냥 뭉툭뭉툭하게 큰 것만 있네요. 네. 와, 멋지다. 헤라클레스가 일본에서는 19cm? 19cm 제가 사진을 본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네. 수식을 접했던 게 이제 코로나 19 터지기 전에 네. 헤라클레스 원명화종 181mm에. 아, 180인가요? 네. 아. 그 기네스 개체를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걸 잡지에서 접한 적이 있어요. 아, 그건 18cm인가 보네요. 네. 아, 얘는 좀 다른데? 오, 다른 거 알아보시겠군요. 네, 이 친구는 옥시구나. 아, 대체적으로 헤라 리키랑 옥시가 굉장히 대형급이 많다고 하는데 이 친구도 역시나 엄청나게 크네요. 와, 리키랑 옥시가 또 제일 구하기 쉬운 애들 중 하나기도 하고요. 네네. 이 옥시는 지금 이 개체가 150mm가 넘는 개체거든요. 네네네. 옥시가 140 넘어가면서부터 엄청나게 귀한 개체 취급을 받습니다. 개인 사진 가득 좀 보살피고 있습니다. 와, 야, 헤라클레스 지금 움직이는 거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지금 처음 움직이죠? 다른 친구들 젤리 먹느라 가만히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앞다리를 들어서 지금 약간 비행하려나? 어, 이거 날아다니는 모습 보여주면은 그거 엄청 대박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헤라가 네, 네. 보통 장풍뎅이 중에서는 수명이 좀 긴 편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 될까요? 그 뿌리는 벗어나지 못해서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아, 예. 진짜 오래 살아야 1년. 네, 여러분들 헤라클레스가요 여기 등에 보면은 이렇게 스팟점들이 있고 무늬가 있는데 개체들마다 다 다르고 해가지고 그 매력 포인트가 되게 다양하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약 블루폼이라 해서 막 등 날개가 겉날개가 막 색깔이 좀 푸른 색깔을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회백색의 친구는 종이나 그 색깔 자체가 귀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회백색으로 변하는 원리가요 자외선 많이 받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보통 늙은 개체들한테서 그 등 푸른 애들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아, 진짜 간혹 가다가 우화했는데 회백색의 날개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정말 가끔 있는데 단순한 그냥 변이, 그냥 유전이 안 되는 변인데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이 친구와 아까 제가 보면서 네. 좀 흥미로운 행동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그 입부분을 자꾸 나무에다 긁고 있어요, 지금. 그쵸, 그쵸. 이게 대형 장수풍뎅이만의 특징인데 얘네들은 수액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 이빨에 네. 그냥 입 주변에 이 뾰족한 돌기가 있는데 얘네가 네. 하도 힘이 세다 보니까 이걸로 나무 껍데기를 벗겨요. 우리나라 장수풍뎅이 못해요. 어, 그래요? 네, 우리나라 장수풍뎅이 못해요. 걔네들은 애초에 이 입 주변에 돌기도 짧고 우리가 네. 참나무 껍데기가 두껍고 힘도 되게 약해서 세지가 않다 보니까 벗기기를 잘 못하는데 대형 장수는 뭐? 이 친구 아주 그냥 대박이구만. 진짜 꿈의 곤충인데 책을 읽으면서 이 친구를 언제 만날까 했는데 이게 한국에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념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거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20년 전이구나.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나 외국 곤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입 사육, 유통 모두 다 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 키우고 싶더라도 키울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박물관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수입이 되어온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키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친구,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채집해봤던 그 친구를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한번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